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학창시절 보낸 후 검사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저의 마음은 내내 대구로 향해 있었습니다. 1995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첫 출마지로 대구 수성구를 고려했던 이래 20대 총선 출마까지 무려 7차례나 고향 대구 정치를 꿈꿔왔습니다. 이 중 2006년과 2014년에는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때도 대구시장 출마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은 세 번째 도전인 셈입니다. 제 오랜 염원에 우리 시민들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채보상운동으로 일제에 맞서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28 민주운동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대구 경북은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대한민국의 중심 중의 중심이었습니다. 대구가 곧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은 대구로 인해서 빛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구는 70-80년의 영광과 성취를 뒤로한 채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구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있었지만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은 만년 꼴찌였고 전국 대비 비중은 고작 3%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산업은 노후화되어 있고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인구의 60%는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과연 제몫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50년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이를 힘있게 추진할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한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찔끔찔끔 내어주는 예산에만 매달리며 천수답 행정으로는 대구 도약은 어렵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지만은 중앙정치보다 대구가 먼저 일어서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대구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고 이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동대구역에 왔을 때 다섯 가지를 내 약속을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합신공항을 국비공항으로 하고 관문공항으로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제 대구시장이 되어서 치유와 경력과 능률을 치유와 능력과 경륜을 모두 모아서 저희 약속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대구로 자유와 활력 있는 지혜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리빌딩으로 50년 미래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구 대전환의 대구 시정부터 혁신해서 활력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대구로 민간과 해외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로 열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산적한 과제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대구 통합신공항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의정활동 동안 통합신공항 법안도 제출을 가덕도 공항 이전에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당 의원들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부대 양려 방식이 아닌 국비 지원을 위한 신공항 특별법을 그 당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공항 문제를 TK 중심 아젠다로 만들었고 새 정부의 전폭적인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 공항 산단 조성, 대구 거점 항공사 유치, 플라잉카와 사통팔단 광역교통체계망 구축, 동천 후적지와 금호항 개발 등으로 대구를 천지개벽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과 지구단위 통개발, 대구 식수문제, 첨단기업과 글로벌 외자유치 등 현안 해결을 통크고 시원하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되찾도록 하십시다. 아마 그게 제가 못 나올 거라 생각하고 벌점을 그래 왕창 부과하면 못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당에 27년을 헌신을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벌까지 받아가면서 경선을 해야 하냐. 홍준표를 제지하기 위해서, 회방 놓기 위해서,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까지 하냐. 그건 정치적 도리에도 맞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패죠. 그런데 그런 것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압도적으로 됩니다. 마치 이 벌을 걸고 그 페널티 받은 규정을 보면 100m 뛰는데 상대방은 10m 앞에 뛰어주고 10% 감점 받으라고 하니까 10m 앞에서 뛰고 나는 스타트 라인에서 뛰고 내가 무슨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영남일보 기자분이 말하는 이래 후보들이 몰리는 것은 제가 출마 못할 것으로 보고 벌점 주면 출마 못할 것으로 보고 아마 몰릴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죠. 시장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구시장께서 추석에 시민들한테 10만원씩 2,400억을 뿌렸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철회하냐. 그 2,400억이 있으면 대구에 감염병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원도 그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용돈 주는 형식으로 그래 뿌리는 게 그게 맞냐? 어떻게 저렇게 하냐? 지난번에 뿌린 2,400억만 갖고도 감염병 센터도 만들 수 있고 의료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내가 검토를 해봐야죠. 그건 지금 답변할 것은 아니죠. 네.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맥락이 부당하죠. 맥락이 부당하죠. 그렇지만은 수긍 안 하면 출마를 못하는데 수긍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수용하는 거하고 수긍하는 거는 달라요. 수긍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만 수용은 인정은 못하지만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홍준표를 제지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만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뜻 아닌가요?